언니, 응? 이거 다 언니 머리야? 응. 붙인 거 아니지? 붙인 거 아니지? 아이씨. 아이씨. 언니, 너무 후뚝 솟아가지고. 이거 다 얼굴 자기 얼굴이야? 자, 요리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우리 이제 아침만 딱 내고. 그래. 먼저 이렇게. 아, 이제 드디어 요리하는 거구나. 네, 아. 연어 요리할 건데. 연어? 연어? 언니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요리를 보면서 언니 생각을 좀 확인했어. 아, 그래? 할 거야.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와, 야. 진짜 맛있는데. 아, 저거를 윤현수 씨가 향수 씨가 했던 거. 우와. 레스토랑이네요. 여기가 재료가 되게 많잖아. 근데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줘야 해도 맛있어요. 진짜 많다. 맛있어요. 많이 하시네. 항상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기본이지. 맛있는 거. 여기 보면은 양파. 쓸면서 할게. 자, 양파를. 님도 저랑 같은 칼 쓰시네요. 야, 진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보이나 봐, 그죠? 파프리카거든. 아, 파프리카. 파프리카 펩 쓴 거야. 파프리카 가루. 분재 파프리카 가루. 오, 가루가 있구나. 이거는 마리네이드 해둔 건데. 이거는 마리네이드 해둔 건데. 이게 또 무슨 용어 나왔어요?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아, 약간 숙성시키는 네, 숙성시키는 아, 그런 거예요. 절인다. 아. 여기 비빔하고 매실청, 후추, 그다음에 올리브, 올리브. 마리네. 재워 넣는 거죠? 그 비린 내를 확 잡아주나 봐. 맞아요. 연어가 구우면 의외로 좀 비려요. 그냥 구우면 의외로 좀 비려. 확 잡았네. 확 잡았지. 아우 소스향이 너무 좋다. 도둑놈 잡듯이 확 잡았어. 매실향이 확.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무화과. 무화과. 아, 무화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무화과 철인지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거 넣어야 돼. 토마토는 맞아, 툭툭 이렇게 들어야 돼. 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우와, 저게 뭐야? 그 다음에. 아니, 연어구이 하는데 20가지의 재료가 들어가요? 진짜 많아. 그럴 수 있지. 때려 그 다음에 이건데, 언니 이거 뭔지 알지? 선드라이 토마토. 선드라이 토마토? 이것도 뭐예요? 선드라이 토마토. 드라이 선드라이 토마토. 맛있죠? 네. 샐러드 같은 데도 많이 넣고. 네. 네. 나는 토마토 저런 거 처음 봤어요. 우와! 그 색감이 진짜 예쁘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아, 뭐야? 이게 작은 파프리카. 어, 미니 파프리카? 작은 파프리카. 어, 작은 파프리카야. 작은 파프리카. 어, 이런 것도 있어? 그 안에 치즈를 박아놨어. 파프리카에? 응, 치즈를 박아놨어. 야, 저거 뭐야? 정말 너무 좋다, 저거. 이런 게 있어. 언니, 그 국물 조금 넣으세요. 이게 뭐야? 까놀라요? 네. 저 기름은. 진짜?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이거 깔 거야. 이 레몬을 깔잖아? 뭘 많이 넣어? 뭘 많이 넣어? 아니, 많이 넣더라고. 재료비고 소스비만 12만 원 나오는데? 소스비만 12만 원 나오는데? 어, 언니, 근데 이거 아니, 한약재도 아니고. 먹는 거잖아. 맥시멀 리스트. 맞다. 그다음에 언니 개복숭아 좋아해요? 잡아주세요. 잡을 수 어떻게 잡아? 어, 됐어. 어떻게 잡아? 됐어. 아. 너무 맛있지. 피도 없어. 아삭아삭해. 너무 맛있어. 복숭아 맛이에요. 네, 막 나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 이거를 만약에 식당에서 먹으면 한 20만 원 정도 나요? 아니, 38만 원. 30만 원. 38만 원이요? 38만 원 싸다. 어, 아까 레몬 안 뿌렸다. 어? 다시 끄. 그냥 말아. 왜? 어? 끊어서 해. 네? 지금 어떻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어둡다. 언니, 이리서 어둡다. 손 먹는다. 향이 너무 끝내준다. 끝내주지. 오, 다 됐다. 됐어? 됐어? 진짜 먹어보고 싶다.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 우리야. 야외다. 어, 이건 죽어요. 뭐 하는 거야? 어, 이 숯이 되게 귀한 숯이야. 되게 귀한 숯이야. 파프리카를 술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비장탄! 비장탄! 단맛이 더... 이 여기서 갖고 온 거야? 그 숯가에서 갖고 온 거잖아. 비장의 비장탄. 내가 배웠어. 그리고 누가 봤는데 여기 구멍을 이 수시개로 뚫더라고.
수치향이 안에 들어갔어. 아, 안팎으로. 수치향을? 굿 아이디어. 이 수치가. 희한하게 잘 시키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하는 거지. 기분 안 나쁘게. 아,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아. 이렇게 구미 안에까지 빨리 있는 거야. 아, 향이 들어가야 되잖아. 향. 향을 뵈려면 애를 가둬놔야 돼. 맞아. 향을 입히려고. 현재. 아. 확실히 죽으라 달라. 아유. 많이 먹어보고 왔다고 돌아다니니까. 그럼. 요 미술하니까. 요거 살았지. 또 어디? 그러니까. 어딘 죽었어? 어딘 죽었어? 뭐? 뭘? 엉덩이. 엉덩이 왜 나이 먹으면 들어가? 왜 말이? 그래도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설마. 그럼 이거 활동 하고. 이거 시작. 대박. 남은 시간에. 엉덩이 하면서. 훈제. 먹었어, 먹었어. 어때? 아, 제대로 탔어. 와, 뭔가 숯불에서 보니까 윤기까지 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아우, 저 탄 거 어떻게 먹어? 그거 아니에요. 안에는 안 탔어요. 이래야 훨씬 거기 더 풍미가 단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불향도 나면서. 어우, 여기 고기 없어? 고기 없어? 고기. 우리 불탱이님이 고기 고려해 줄래? 고기 한 두 덩어리. 하면서 속으로 찝찝해. 아, 속으로 음식은 영자 씨가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힘들지?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LA 양념갈비. 이거 너무 좋은데. 어머 그거 뭘 하단 말이야. 어머 그거 뭘 하단 말이야. 무슨 둘 세 개 세 개는 해야지. 웃기냐 그거를. 아유 언니. 아유 두 개 더 해. 아유 진짜 기름기 있는 거 많이 좋아 좋지도 않아. 진짜 이거. 어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맛이. 순지의 파프리카 향이 맛있다. 맞아. 그래서 맛있어. 파프리카는 정말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변정수 씨가 얘기하는데 덮어 놓으면 더 빨리. 아 진짜. 익혀진다. 팁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 와. 아 진짜 부럽다 저거. 맛있겠다. 우리 로망 아니에요? 와! 전원주택에 살면서 숯불에다가. 아, 그럼요. 아, 숯불 관리 해 먹는 거. 아. 언니, 약간 안 익은 것도 괜찮지? 약간 안 익은 것도 괜찮지? 어, 피만 가시면 돼. 피만 가시면 되지. 야 오케이. 아, 손으로.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